구석을 점검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형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부문은 기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예술가에게 기술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본회의는 형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재단 직원의 유형급 문제를 도입 운영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최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신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업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은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사결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 투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필요한 공유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여 안 제명과 일부 조 제목, 조문 중 영문 ESG를 관리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도시재생마을관리협동조합에 3년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도시재생마을관리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하고자 다음은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상수 의원께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제1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견 수렴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신축 등의 설치에 관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사항 중 일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물갈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유승현 의장님과 이관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복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석위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결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인 2층 로컬푸드 직매장을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비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혁 의장님, 이관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의견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